오늘 저녁도 똑같이 풀 드시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운 야채. 구운 야채 오늘은 버섯 대신 닭가슴살을 조금 더 같이 넣었고요. 그 다음에 후추랑 청양고추를 간을 했어. 무염인데 먹을만 할 거야. 한번 드셔보세요. 무염이면 소금을 안 넣었다는 얘긴데 싱겁지 않을까? 기다려. 여기 애터미 알찬 견과. 아, 견과류. 그래. 견과류. 불편하면 반반씩 잘라줄게. 자, 와우. 견과류도 같이 먹어도 괜찮아. 크랜베리? 그럼. 아, 좀 싱거운데? 야. 비타민C 이거 상큼한 건데 한번 소스 대신 넣어볼까? 넣어보자고. 아니야. 액체물과 영양이 있으니까 괜찮아. 맛있는 거 먹어보지. 모르겠다니. 맛있게 한번 먹어봐. 어떤지 얘기해. 조금만 나. 좀 넣어보고 맛을 좀 보고. 맛이 어떤지 나도 얘기해줘. 좀 넣고 있어. 비타민. 그냥 안 넣어도 먹는 데 지장 없어. 괜찮은데? 어머! 상큼해. 맛있어. 단어. 아니, 요건 뭐였지, 단어? 상큼해. 정말 맛있네. 아, 대박. 맛이 괜찮아? 한 숟갈 먹을래? 내 한 숟갈 줘봐. 나 한 입만 줘봐. 맛있지? 상큼해. 인정. 요 정도까지 인정. 아주 맛있어. 와, 오, 좋아, 좋아. 어머, 이거 신의 한 수다. 와우. 오, 맛있네. 뒤에는 제다 했다. 자임. 이거 파인애플로 해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건데, 얘도 한번 넣어볼까? 먹어봐. 이것도 약간 새콤한 맛이 있는데, 반만 넣었어. 반만 넣었어. 좀 안무찌개 흙 뿌려야 돼. 상큼한 맛이 살짝 중화되는 느낌? 오, 뿌리 맛있어. 좋아, 좋아. 와우.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에도 애터미 제품 그냥 하나씩, 우리 제품 하나씩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그치?